제 구독자 은하님께서 건대에 삼겹살 첫판 줄꾸미를 맛보러 왔어요. 건대. 여기는 지금 건대고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함께 와봤어요. 이게 마요네즈 아니야?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같아.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매울까? 근데 안 매워요? 응, 안 매워요. 아, 안 매워요? 응. 오, 나도 매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도 안 맵고 약간 통통, 엄청 통통해요. 지금 여기는 건대고요. 건대 철판 삼겹주꾸미입니다. 오랜만에 제 구독자, 네, 구독자분과 함께 여기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철판 삼겹주꾸미 집을 왔어요. 아프리카 BJ였어요. 안 맵다. 안 매운데? 그냥 약간 매콤한 정도? 안 매워요. 오히려 매콤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일이야.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라지 좀 매콤하게 되는데 그냥 딱 그냥 매콤? 매운 건 아니네. 나 하나 매콤하지도 않아. 아, 그 매운 거 잘 먹나 보네. 먹는 편인 것 같아. 자, 우리 사이다 한잔 합시다. 건대. 응. 사이다. 자, 사이다 내보시다. 역시 매울 땐 이런 매콤할 때는 사이다가 최고야. 이거 먹고 우리 밥도 볶아 먹어요. 아, 이거 깻잎에다가 싸먹네. 깻잎에다가 싸먹어 보겠습니다. 삼겹살이랑 주꾸미 하나 넣고. 주꾸미가 오징어 같아. 난 근데 오징어를 좀 더 좋아하는 거. 주꾸미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2인분씩 좀 작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많이 못 먹는 애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많이 먹는 애들은 1인분이야. 많이 먹는 애들은 이거 3인 남자가 두 명이서는 이거 작다. 적을 것 같아. 남자 둘이서는 작다. 그러니까 바로 볶아 먹는 거야. 양이 작으니까. 많이 먹으시는 분들은 양이 적어요. 광호동 같은 사람 뭐 혼자 먹겠다.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는 사람은 그냥 혼자 이거 먹을 것 같아. 양은 좀 작다. 그래서 밥 볶아 먹으라고 그런 거야. 양. 이것만 먹으면 양 작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알이야? 날치야. 나 근데 이거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알밥도 안 좋아해. 나도. 참 찝찝해. 나도 알은 안 먹어. 나는 알탕도 안 먹어. 알탕?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 서비스에. 아, 그렇네. 이제 먹고 나서 부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 이거지. 이걸 시키면 뭐야? 호박죽도 나오고 뭐라고 하더라? 묵고. 묵사발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뭐 나오는 건 많아. 그 대신 양은 적어. 양은 적어. 이거 메인 요리는 양은 적은데 근데 사이드가 많아. 여러 가지 이거 다 먹고 밥 볶아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우리 같이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은 딱 좋은 매운 건 아니야.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그냥 먹으면 하나도 안 맵다 이러지. 풋고추 정도의 느낌? 진짜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뭔가 천약꽃으로 그러니까. 싸서 썰어 먹어도 그러니까 응. 맵지는 않아. 나는 역시 고기파여 가지고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 그래? 원래 삼겹살 볶음이거든요. 그렇지. 어. 삼겹살 볶음이니까. 근데 뭐 어떻게 지냈어? 저요? 촬영하면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오빠 영상도 보고 제가 이걸 찍기 위해서 분석이에요. 분석으로 왔어요. 많이 드세요. 숙기 밥하고 소금하고 백신 부린 것도 낫다. 김치 볶음 같았다. 편하지. 그냥 집에서 하면.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 하네. 집에서는 시간이 구해, 장소에 구해 없잖아요. 근데 가게에서 먹는 맛집 먹방은 사람들도 많으면 시끄럽고 음악 소리 틀고 이러면 시끄럽고 목소리도 안 들릴 뿐더러. 맞아. 아프리카도 같이 하려고. 어, 좋아. 그게 좋을까? 아프리카도 하고 별풍선 좀 받고. 오늘 이렇게 맛집 추천해줘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시간되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